지난 4월 말 이영택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테니스 세계 랭킹 100위 안에 진입한 정현이 부산오픈 챌린저 대회에서 가볍게 4강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이원주 기자입니다. 코트 구석으로 날카롭게 꽂히는 서브에이스. 상대가 작고 코트 앞쪽으로 공을 짧게 떨어뜨리자 재치있게 미리 달려나와 포핸드 발리로 공략합니다. 세계 랭킹 316위 덴마크의 닐센은 88위인 정현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현은 불과 1시간 만에 닐센을 2대0으로 꺾고 가볍게 4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4강에서 탈락했지만 기량이 급성장한 올해는 우승이 거의 확실합니다. 국내 무대 오랜만에 좀 뛰는 거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긴장 좀 됐는데 부산 팬분들이 뭐 작년처럼 똑같이 응원해주시고 호응해주셔가지고. 이어 복식에도 출전했지만 파트너 임용규의 급성 장염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2년 연속 4강에 오른 정현은 상금 약 540만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